우리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2009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던 그 자료인데, 저는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동문회에서 제가 바이오가드를 연수를, 우리 원장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했던 거고요. 요거는 2012년도에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바이오가드를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수면부호흡 감소율이 91%, 코골이 개선 91%, 착욕감 만족도 85%, 수면의 질 향상 97%.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3개 국립대학병원이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구강장치니까 치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비인후과에서 기도를 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기준이, 보통 지금까지는 구강장치는 경증무호흡증, 뭐 단순 코골이 정도에 쓰이는 보조기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중증호흡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아왔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는 아주 경증 말고 중등도 이상,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하자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AUH, 그 즉 무호흡지수거든요. 무호흡지수가 30 이상이면은 굉장히 중증으로 해가지고 양압기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무호흡증 환자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이렇게 지금 무호흡지수 시간당 70회, 뭐 시간당 50회, 시간당 30m 이런 것들이 다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호흡증 15 이하가 경증인데, 15 이상 중등도 이상의 케이스에서도 다 이렇게 떨어뜨려 왔죠. 그래서 기존의 구강장치가 단순 코골이 경증무호흡에 사용된다는 의학계 통념을 뒤집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양압기밖에 답이 없다는 심한 중증 환자에서도 개선율이 매우 높게 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닥 많이 안 떨어진 케이스들이 있다, 어떤 케이스에서 이 바이오가드가 효과를 잘 볼 것이냐, 그 다음에 했는데 이 결과가 이 조절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을 보일 수 있다는지가 이 임상시험에서 이제 나타난 것 같거든요. 처음에 조절을 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결과가 낮게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아, 이게 뭐였냐면은, 이 처음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턱의 위치를 잡을 때 제대로 못 잡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미진했는데, 나중에 이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로 턱의 위치를 잡아줬더니 개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거죠. 이처럼 처음에 그 진단, 이 케이스에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최적의 상태, 최적의 기도가 열리는 상태까지 조절을 통해서 맞춰가는 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면정신생리학회에 발표된 저희 바이오가드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가드는 코골이와 수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따라서 수술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대체 치료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의 결론을 맺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해외 학회가 발표한 건데요. 이 내용도 결국 수면무호흡증의 이 바이오가드, 이 우리 바이오가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2017년도에 실렸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실물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